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블스톰의 데드스페이스2 오랜만에 플레이 시당 중계 5화 녹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범했던 치명적인 실수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지난 시간에 4화거든요. 지난 시간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그걸 5화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5화라고 말을 하고 계속 5화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4화라고 말했던 부분은 3화고 5화라고 말했던 부분은 4화입니다. 지금이 5화고요. 그렇게 해서 그 혼란을 준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 판 재빠르게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23시 14분이고요. 시간 켜놨고 계속하게 눌러드리겠습니다. 왜 그걸 5화라고 4화를 헷갈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지금 지난 시간에 제가 입장할 권한이 없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듣고 온 것 같은데 잠시만요. 오른쪽이 자꾸 안 들려. 됐다. 그러면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그 릭 그러니까 그거를 가져와야겠죠? 이건가? 이 사람인가? 얘따 먹어라! 멀리 안 날아가네. 자, 얘 먹어봐. 됐겠죠? 네, 됐습니다. 자, 분위기가 좋지가 않은데 스테이시스도 주고요. 얘는 계속 나오는데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완전 바보 됐어요. 뭐 한 거지? 그니까 저 안에 들어가면은 제가 불청객이기 때문에 행동거지에 참 주의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야 가자. 자 일단 이건 먹고 여기가 지금 막혀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옆으로 돌아서 가면 되겠죠? 어? 아니네? 자동으로 경비 시스템이 작동을 하네요. 이걸 뚫고 가려면 뭔가를 집어던지든가 이렇게? 그렇죠. 뭔가를 집어던지든가 해야겠죠? 이걸로 계속 버티고 나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 시체가 부서지지도 않고 잘 튕겨나옵니다.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다. 이렇게 풀린 게 맞나? 저 시체를 안 들고 갔으면 어쩔 뻔했는데? 좋았어요. 다음 파트인데 넓디 넓은 걸 보니까 뭔가가 있군요. 총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펄스 라이플이 많이 있다. 오! 큰일 났네. 이게 건들면 안 되는데? 어이씨! 오! 아이고! 너무 가까이 터졌어요. 망할. 오 깜짝이야. 뭘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없었어요. 어디부터지? 그 큰 공간에 들어가고 나서부터겠죠 아마? 네. 일단 얘부터 아이씨 너무 많이 빗나갔다. 얘 잡고요. 유리를 먼저 깹시다. 차라리 유리를 먼저 깨는 게 게임 플레이엔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됐죠? 얘네가 날라오다가 어이구 총알 한 대도 없어. 얘네가 오다가 일단 이거 밟고 아이씨 굳이 지들이 아 뒤에 뭐가 있었군요. 아이씨 이런 이것들이 이제 어느 방향에서 나오는지도 모르겠네. 됐죠? 이것도 깨지나? 아 이건 안 깨지는군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회복약을 많이 사온 게 다행이었죠. 아니 뭐 많이 사온 건 아니지만 오 좋아. 회복약이 좋아요. 쭈르륵 문서가 나오는데 전 그동안 떠먹는 요구르트를 먹고 있겠습니다. 배고파. 이 스테이시스가 있다는 거는
뭔가 느리게 할 만한 물건이 있다는 뜻인데 깜짝이 쳐다보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자, 뭔진 모르겠지만 해킹을 한번 해봅시다. 한글화를 해놔도 뭐가 뭔지 몰라요. 무단 승강기 사용이 감지됐다고 하네요. 뭘까? 뭐 나와라. 이걸 던져주마. 아, 이건 스테이시스군요. 아니 왜 내가 안 들고 있는 무기에 총알이 나오는 거야? 총알이 얼마 안 남았네요. 다 써. 어이씨, 왜 이렇게 안 찢어져. 아이고 이런. 펄스 라이플이 순식간에 다 떨어졌네요. 데드 스페이스 1은 그럭저럭 잘 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총알이 모자라냐? 오, 그게 또 사람을 또 피말리게 하네요. 오, 깜짝이야! 너무 늦게 나왔어. 내가 먼저 왔다. 벤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노드가 있나요? 아까 하나 주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에다 쓸 수 있나? 아! 뒤에 뭐 있다! 뒤에 뭐 있다, 뒤에. 기다려라잉. 젠장. 다시 한번. 일단은 포스건, 라인건, 플라스마 커터, 펄스 라이플. 다들 노드를 많이 필요로 하는 포스건을 빨리 올립시다. 포스건이 샷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적들이 이렇게 후루룩 빠른 속도로 접근을 하니까 이걸 쓰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느 쪽으로 옮기는 건가? 이렇게인가? 오, 깜짝이야. 타이드먼이라고 했었죠? 저번에 들었던 이름이 타이드먼 맞나? 오, 쉣! 아! 오 마이 갓. 어디부터냐? 아, 짜증나, 씨. 어, 진짜 어디부터지? 큰일 났네. 아, 망했어. 이런 거 너무 싫어요. 깨. 가자. 아이, 젠장말. 젠장맞을. 아이씨. 아, 망했다. 안 터지는데요? 아, 터지면 큰일이지. 아, 죽은 거야? 아, 죽은 거네요? 총알 왜 이렇게 없어요? 이 뭐씨. 아, 이상한 함정에 걸려갖고 괜히 시간만 낭비하네. 했던 짓을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게 바로 시간 낭비죠. 비켜.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데 말이야. 이런 거 가지고 시간 낭비를 시키는 건지 모르겠어요. 무기 체크. 라인건 거의 안 쓰는데 버릴까? 라인건 쓸 데가 없어요, 라인건이. 죽였다. 포스건도 가까이서 쓰는 게 훨씬 더 세네요. 오케이. 어이구, 이런. 뭐야, 이건. 포스건은 가까이 섰습니다. 라인건을 버리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데드 스페이스 1에서는 그래도 가끔 썼던 것 같은데 2에서는 전혀 그 맥을 못 추네요. 라인건에 박혀있는 노드를 다 빼버리고 새로 써야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걔 올라왔었죠? 벤치를 쓰려다가 올라와서. 그렇죠. 그래, 그걸 원했다. 밟아!
봤어요? 아니, 이건 터뜨릴 필요 없지. 벤치에서 라인건을 다 빼버리고 라인건 팔아버립시다. 별로 쓰잘데기 없는 걸 왜 쓰잘데기도 없는 걸 왜 들고 있는지 모르겠네. 라인건 다 추출하시고 나중에 팔아버릴 겁니다. 그거를 차라리 포수건에 박든가 해야지. 1, 2, 3, 4, 5, 6. 아니면은 차라리 다른 무기도 하나 팔고 무기 두 개로 가는 거예요. 그건 너무 위험하니까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건데. 하나 둘 셋 넷. 플라즈마 커터가 지금 그 세 개로 풀업이고 포수건이 하나 둘 셋 넷이니까. 아 그래, 플라즈마 커터 풀업하고요. 데미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셋 넷 좋았어. 무기 3개의 체제로 가면은 어느정도 좋았어. 라인건이 나타났다. 자, 여기까지 다시 왔습니다. 오, 깜짝이야! 걸릴 뻔했네. 어떻게 원큐에 걸릴 수가 있냐. 이거는 피할 수가 없네요. 다른 거 들고 와서 깨야겠네요. 아, 바로 앞에 세이브 포인트 있었는데 이걸 못 박았고, 씨. 슛! 노드도 획득했고, 오이씨! 데미지 풀업한 플라즈마 커터. 빨리 세이브 합시다. 이번이 5화죠. 1, 2, 3, 4, 5화니까, 여기다가 세이브 해야 돼. 자, 저장했으니까, 좀, 한숨 쉬고서 마음을 좀 편하게 하고서 플레이를 합시다. 이러들 또 왜 나오는 거야? 데드 스페이스 2는 산소 그게 되게 많이 있어요. 저로서는 좋은 일입니다만 괜히 다른 거 업그레이드 할 필요 없으니까요. 한 명 더 있는데 저기 있다. 잡혔어. 무기 하나도 없어. 플라즈마 커터 겁나 없어. 저거를 해킹을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하나, 둘, 셋, 됐다. 컴퓨터 메인프레임 입구. 뭐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공간으로 들어왔고, 타이트맨이다. 태양광 집광기의 모든 기능을 정지시켜라. 정지가 됐어요? 저희가 어쩌면 좋을까요? 태양광 어쩌고가 지금 정지가 됐어요? 저걸 다시 돌려야겠죠? 결론은? 돌리면 되는데 돌리는 방법을 모르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걸 뜯으면 오케이. 어디로 통하는 길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징그러운 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니콜 또 나오는 건 아니겠지? 저때 한번 당한 걸로 만족합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다 떼버리면 뭔가 있나 봅시다. 뭐 이것저것 뭐가 많이 있는데. 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우씨. 자, 일종의 퍼즐 같은 거예요. 이렇게 모양을 맞춰서 꽂아야 되는 거죠. 다 뽑을까요? 다 뽑아서 이 그림에 맞춰갖고 가면 됩니다. 일단 십자가 모양이 맨 오른쪽 밑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오른쪽 위. 그 다음에 1번, 9번이 비어있는 게 1번, 9번이 비어있는 게 왼쪽 밑이니까 이거고.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뭔가 올라오네요. 이걸 누르면 태양광 집광기가 다시 액티베이팅 하겠죠?
그럼 전 다시 돌아가면 되죠. 맞나? 돌아가면 될까요? 문이 안 열리는데? 다시 이거 타고 가야 되나? 가자. 저보고 막 그만해라 막 이렇게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죠. 들을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이게 아닌가 봐요. 안으로 들어가라고? 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안으로 들어가래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잠깐만요. 바꿔. 아, 그럼 이쪽으로 갈 수 있구나. 알겠어. 이번엔 이쪽이다. 굳이 맵을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양갈래 길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이 방에는 무슨 모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뒤로 보면 일단 별거 없네요. 난 반대편하고 똑같은 패턴의 퍼즐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엔 어떤 방식으로. 모양은 똑같네요. 일단 얘가 왼쪽 젠장 방알 가장 가까이에서 쏜다. 그리고 십자가가 아까랑 똑같이 오른쪽 밑에. 그리고 9번 9번 1번 9번이 왼쪽 밑. 요것만 꽂으면 되죠. 됐어. 두 개 다 했습니다. 이걸 누르면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예요. 그쵸? 저 안에 있는 뭔가를 작동시키면 된단 말이죠. 어휴, 잠겼네. 완전히 잠겼네요. 이거 타고 가야 되나?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밖에서 저기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한 대 맞아야겠네요. 딱 기다리고 있겠죠. 가만히 서서. 젠장말. 내가 먼저 쏠 거다. 왼쪽! 이런. 천천히 와. 그렇지! 한꺼번에 와, 한꺼번에. 일어나지 마! 됐다. 휴. 자, 이제 이거를 망가뜨리려는 거야? 아, 망가뜨리려는 거네요? 이걸 다 망가뜨리면 됐어. 오! 오! 일로 와. 아, 이런. 네, 이제 태양광 작동기를, 태양광 집광기를 어떻게 했냐? 지금 제가 이걸 어떻게 한 거죠? 어떻게 해놓은 건지 모르겠네. 라인 건 하나 다 버리고, 플라스마. 일단 가동은 중지가 됐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될 거예요. 좋았어. 일이 슬슬 잘 풀려서 좋네요. 오, 깜짝이야. 오, 얘 뭐야, 이거 뭐야. 어, 깜짝이야. 시체였구나. 후. 놀래킨 기념으로 하나 밟고. 아이템 많이 있는데, 안전하게 끌고 와서 먹읍시다. 이건 뭐지? 스트레스는 점점 미쳐가네요. 뭐지? 무슨 소리야? 뭐가 있는데요? 어, 이런. 으악! 저게 있다는 건 어디 어디 더 있다는 얘긴데? 저 동그란 것들은, 저 동그란 지뢰, 아이씨. 저 동그란 지뢰 같은 것들은 풀업 시킨 플라즈마 커터 한 방으로도 안 죽네요. 더 있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더 없는 듯? 더 없는 듯 합니다. 좋았어요. 또 다른 공간에 들어왔습니다.
어휴, 이젠 뛰는 게 무서워요. 언제 어디서 함정 같은 게 나올지도 모르고. 슛, 슛. 어, 이런. 저장소가 또 하나 있는데, 노드 있나? 있다. 노드 감사. 오이씨! 아, 노드방까지 열었는데, 노드방은 일종의 보너스 포인트 아닌가요? 근데 치사하게 튀어나오고 난리야. 오이, 야, 많이 있다. 안 죽었어요. 그걸 맞고 안 죽었어. 여기 뭐가 있는데? 오케이. 템. 가장 많이 있는 무기가 포스건이네요. 그래야 돼. 문서기록도 또 있고. 노드방에 문서가 있다는 거는 읽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길다. 자, 그럼 일단 저장부터 하시고. 아,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난 줄 알았는데 20분밖에 안 지났네요? 게임을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나쁜 의미로. 저는 30분쯤 플레이 한 줄 알았어요. 해킹을 또 해야 되는구나. 클리어하시고 태양광 집감기 제어실로 들어갑니다. 무중력 공간이래요. 무중력 재밌지. 무중력 재밌죠. 뭐야, 니콜이네요. 어, 지금 주인공을 꼬시고 있어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게 하기 위해서 계속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거에 걸리면 안 됩니다. 태양광 집광기가 4개가 있는데 올라갑시다. 일단 어떻게 하는 거지? 무슨 특별한 미션 같은 게 있었나? 뭐 기억이 나야 말이죠. 6년이었죠? 6년? 이 게임 언제 출시됐더라? 2009년이었나? 2008년? 아, 2008년이 데드 스페이스 1이고 맞나? 8 8, 9, 10, 1, 2, 3, 4, 5. 어, 그렇군요. 2008년이 데드 스페이스 1이고 얘는 언제 나온 거야 그러면? 2010년에 나온 건가? 오! 완전 우주 공간이네요?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이걸 찍읍시다. 저기까지 가야 돼요. 일단 완전 우주 공간에서 우주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주 작업. 과연 제가 무사히 이걸 클리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반사판을 이렇게 옮겨서 여기에 맞춰야 되나? 됐죠? 일단 산소 공급기가 어디 있는지부터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산소 호흡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바로 잡는 게 뭐였지? 아, 이거 방향 바로 잡는 거 키를 찾고 있었습니다. 오이씨!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이씨, 이거구나. 너무 멀어. 아이씨, 망했네. 산소도 별로 없는데. 됐다, 일단 잡았고요. 저 산소 찾으러 가고 싶은데요. 30초밖에 안 남았거든요. 산소가 어디 있을까요? 들어왔던데 저 끝에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먹고 가야겠다. 20초 남았어요. 아, 여기 써있구나, 오투라고. 빨리 먹어야지. 됐습니다. 두 번째 집광판으로 갑니다. 이건 됐나? 이건 아직 안 된 거죠, 이게? 이게 아직 안 된 거지. 달려라. 아니, 날아라. 저 우주 끝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이거를 옮겨서
저 태양광 집광기까지 맞춰야겠죠? 잘 옮겨서 이 어떻게 맞춰야 되냐? 됐다. 됐어. 제 위치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니야? 어디로 가야 돼? 오, 깜짝이야. 어디로 가야 돼? 위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아직 왜? Shit.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진 모양이에요. 운송 중심지로 빨리 가자입니다. 빨리 가면 되지. 자, 일단 저기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야 되는데. Isaac, we have to cross to the government sector before they cut us off. You'll never make it down here in time. 버틸 수가 없대요. 어떻게 가라고? 뭔지 모르겠지만 갑시다. 아, 이거 그거구나. 갑시다. 비상 탈출. 아이언맨이 뭔지 보여주죠. 비상 탈출. 겁나게 빠른 탈출. 네, 이런 식으로. 아이언맨. 이렇게 파편들을 피하면서 빠른 속도로 밑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어이구, 이런. 못 피하는 줄 알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야 되나? 오케이.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어디로 피해야 돼? 여기구나. 여기였어. 여기. 어우, 실수. 저 빨간 곳으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키나 빨간 데 들어가면 되는 거 맞죠? 오케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언맨이죠. 자세부터 아이언맨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몇 장이야? 9장 아니야? 9장? 그래서 지름길을 통해서 빨리 날라오긴 날라왔는데 아무도 없는 것처럼 조용하네요. 총알이 포스건이 많이 있으니까 밖에 있으니까 서두르래요. 근데 일단 난 이거부터 해결하자. 일단 라인건 지우고요. 아, 어차피 공짜로 받은 무기니까 팔아봤자 돈도 안 나오겠구나. 돈 팔고 라인건 탄을 다 팔고. 아, 라인건 탄화를 돈 버는 용도로 썼었죠? 데드스페이스 1에서는. 2에서는 뭐 돈이 잘 안 벌리니까 돈 쓸 일도 별로 없고요. 돈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모이지는 않는데 딱히 쓸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먹고, 뭔지 모르겠지만 먹었어요. 운송 중심지로 왔습니다. 왔는데 저기 있네요. 알어. 나 좀 살려줘.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어, 이런. 저기다 도망갈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아이템을 먼저 챙긴다. 난 고수니까. 튀어! 와, 온다. 와, 온다으, 아으. 온다으. 무기 내라. 아니, 무기 내, 돈 내라. 너희들은 필요 없어. 돈이나 내놔. 오! 얘 바지에 뭐 입고 있어서 안 잘려. 아이씨. 애들이 데드스페이스 1에 비해서 굉장히 영악해졌습니다. 공격하는 패턴 같은 게 많이 추가가 된 것 같아요. 문을 열어, 빨리. 난 더 이상 여기 버틸 수가 없어. 와, 많이 있다. 코드를 입력했는데 안 열린대요. 괜찮아. 어이!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가지가지 하는구만. 가지가지 하시네요. 아우, 진짜. 또 있냐? 아, 진짜. 들리지도 않아갖고 지금 무중력. 아니, 그 뭐야, 진공 상태라서 들리지도 않아갖고 내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았어, 내가 간다. 빨리 잠궈, 빨리 잠궈. 됐다. 어휴. 두 번 다시 못 해먹을 게임이에요, 진짜. 회복약이 남아있나? 안 남아있네요. 망했다. 잘 도착했나? 병신 같대요. 나보다 병신 같을까? 자기 친구들이 자기 친구들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거죠. 이해합니다. 살기 위해서 그랬는데 뭐 어쩌겠어요. 후. 그런데 그렇게 고생한 거 치고는 상처가 별로 없어요? Right. There's a central hub in the main facility. 이번에는 시설의 가장 중심점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게 열리겠죠? 이게 문인가? 여기서 세이브하고 다음 시간에 뭐야? 아, 이게 엘리베이터였군요. 뭔가 했네. 네, 8장입니다. 몇 장까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전장처럼 12장까지 있는 건가? CGU 시설 입구. 네, 다 왔습니다. 스토어가 있다는 거는 세이브 포인트도 있다는 얘긴데 뭐 내리던가? 뭐 내리던가? 어, 별일 아니에요. 쫄면 안 돼. 이 시설 안에 무언가가 있어서 자기 동료 3명이 죽었고 교신도 안 된대요. 뭐가 있을까요? 여기가 길인데 들어가기가 무섭네요. 일단은 상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왜 이미 버린 총에 총알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뭐 새로운 무기 한번 써볼까요? 컨택트 빔. 이런 건 싫어요. 포스원 이미 있고. 시커 라이플. 이거는 아마 그 저격총 비슷한 개념의 무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공짜니까 한번 써볼까? 데토네이터. 리퍼. 별로 땡기는 무기들이 없어요. 제블린도 저번에 써봤다가 완전 망했고. 차라리 무기를 하나 운용을 덜 해서라도 그 돈을 차라리 아껴서 그걸로 노드를 사는 게 더 이득인 것 같습니다. 노드를 4개의 무기에다가 골고루 박는 것보다는 3개의 무기에다가 집중적으로 박는 게 좋은 거예요. 일단 여기서 세이브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8장 전 여기 나가갖고 몇 장이 끝인지 한번 봐야겠어요. 그래야 좀 그 연재 텀 같은 것도 맞추고 그럴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봐주셨던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게 5화입니다. 이게 5화고 다음 시간 6화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